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 이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이 획을 놓치고서 쓰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글을 쓰는데 이것은 꼭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글을 이렇게 쓰면 한일자를 하더라도 하나 둘 오면 붓이 완전히 저방향으로 면이 바뀌면서 중봉이 되면서 이렇게 와서 하나 둘 셋.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일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냥 대가지고 이렇게 모양은 나오죠. 이렇게. 그런데 붓은 항상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이렇게 쫙 되고 이렇게 쫙 이렇게. 예? 이래 되면 안 되죠. 항상 붓은 시작하는 면이 있으면 딱 모아서 중봉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예, 뒤에서 하나 둘 완전히 세워서 다음 동작으로 가기 위해서 세워줘야 되죠. 자, 하나 둘 셋 세워줘야지 허리를 어떻게 하는지 하면서 다시 눌러서 하나 둘 셋. 붓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오늘서부터는 이렇게 쓰시는 일이 없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긋는 획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수라고는 하나 또 한일자를 거꾸로 세워놨으니까 여기서도 뒤집어줘야 되죠. 예, 뒤집어주면서 와서 여기서도 어떻게 해줘요? 하나 둘 세워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와줘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 또 이것만 잘 되면 갈구리가 어렵지 않죠. 갈구리 하고 싶어요. 저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갈구리해서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자, 구양순이나 안진경이나 뭐 똑같잖아요. 왔으면은 저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붓을 세워야 돼. 일단은 세워야 될 거예요. 세워줘가지고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안진경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들어왔으면 뒤집어서 제자리로 딱 온 상태에서 세워줘야지 하나, 둘, 저 방향으로 뒤집어줘요. 이게 안 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예, 파이 마실 때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도 모양은 나와요. 모양은 나오는데 붓이 이렇게 꼬부라진다는 거죠. 다음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 붓이 쭉 내려오면 저 방향으로 가야지 하면 툭 잡아주면서 방향 전환해서 뒤집어 줘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 돼요? 붓이 제자리를 쓰면서 모양도 힘있게 잘 나고. 그래서 붓은 딱 가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뒤집어져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요것이 된다 하면은 우리가 그 여덟 팔자 같은 거 획을 긋는 거 있죠. 이렇게 획을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뭐 요렇게 돼 있고 뭐 요렇게 돼 있겠죠. 자, 요런 거 여덟 팔자 좀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분명히 붓이 접어졌다는 표시예요. 접어졌다는 표시. 자, 그럼 붓이 면이 어떻게 돼? 이 방향에서 오니까 이 방향으로 가야지 뒤집어주면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다시 받아야 돼. 하나 받고 당겨주면서 여기서 뒤집어지잖아요. 둘, 셋, 천천히. 이렇게 다시 받고 자, 이리 되면 하루 종일 해도 붓이 꼬부라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왔다리 갔다리 붓이 이렇게 춤을 춰요. 붓끝이 이게 안 되면 빗자루로 쓰는 것 마냥 돼서 보기가 싫다. 자, 그럼 행서 쓰시는 분들 보면은 안일미자 같은 거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와서 다시 받아야지. 받아서 방향 붓이 전환돼야 돼. 붓이 뒤집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딱 세워주고 받아야지 받고 쑥 내려온 상태에서 저 방향으로 살 가야지.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 둘 뒤집어야지 슬 가고 다시 받아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이거를 조금 속도를 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조금 여기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속도가 나면서도 붓도 항상 제자리로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죠. 즉 필법에 관해서 제가 하나씩 해나가겠지만 오늘은 여덟 팔자가 들어가는 부분, 여덟 팔자나 좌획, 우획 정도에 되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불화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하나, 둘, 받아야지. 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받아야지. 하나 받고 여기서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죠. 뒤집어, 여기서도 싹 대면서 뒤집어지잖아요. 이렇게 돼요. 쭉 오면서 저 방향으로 가야지 살 들어주고 이 방향에서 다시 뚝 눌러갖고 방향전환 세워서 세워주고 이리 되면 자연스럽게 글씨가 되죠. 그러면 자 설립자를 제가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설립자도 마찬가지 출봉점 하나 둘 셋 이게 세워져야 하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려면 어떻게 여기가 좀 크고 이렇게 짧게 되게 이렇게 짧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럼 붓이 어떻게 돼요? 붓이 이렇게 됐다가 당겨주면서 뒤집어서 살짝 이렇게 빼야죠. 자, 항상 이런 부분에서도 그냥 점을 이렇게 찍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원래 대나무 같은 거 뒤에 칠 때도 이렇게 하면서 붓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이렇게 보세요. 하나 뒤집어 가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당겨주면서 방향전환해야지 살짝. 그럼 붓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이 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한글 쓰는 분들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죠. 한글 기역자 쓸 때 하나 자 뒤집어줘야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럼 붓이 이렇게 빗자루 쓰는 것 마냥 되죠. 자 그러면 니은자 한글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니은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온 상태에서 여기 접어갖고 하나 둘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붓이 위에서 내려와요. 세워줘야 되지 내려온 상태에서 하나 당겨주면서 완전히 뒤집어서 가야 되죠. 자 그럼 나자 같은 거 당겨주면 여기서도 뒤집어줘야죠.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한글도 편하게 되잖아요. 제자리 서 있죠. 근데 구부러져 있다 하면은 잘못된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그렸던 거 요렇게 된 거 요게 출봉점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출봉점 이렇게 된 거. 자 요런 부분 제가 설립자를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 오면 세워줘야지 이 방향으로 불봉점 나오고 그럼 받아야 돼요. 받아갖고 살짝 뒤집어서 여기 뒤집어서 나가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받아야 되죠. 하나 둘 받아야지 자 그럼 받아갖고 여기서도 뒤집어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글씨가 이 뒤집는 거에 대해 하다 보니 글씨가 좀 이상하게 됐죠. 하나 모아주고 약간 사이를 띄워줘야 되죠. 그죠? 자 오면서 받고 뒤집어주고 노래하는 것 마냥 이 서로가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세워주고 항상 제자리에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붓이 왼쪽에 왔으면 저 방향 가면 방향전환 일로 가면 여기서 또 방향전환 항상 맞다리 갔다리 그럼 뭐가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둘 뒤집고 네 이것이 안 되면 육조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는 방향 한일자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저 방향으로 가야지 이 안 속에 모든 피력이 다 들어있잖아. 둘 세우고 요거잖아요. 이렇게 왔으면 여기서 하나 둘 세워서 가는 거. 자 이 방향으로 오면 행부가 되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시 받고 하나 둘 셋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리 되면 북입이나 이런 부분 글씨가 완전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 붓이 정확하게 절법이 안 되면 글씨가 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거기자를 제가 한번 더 써볼게요. 하나 세워야지. 내려와서 다시 세워서 받아야 돼. 다시 올라가야지. 하나,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뒤집어지면서 받아야지. 받고 다시 여기서 오면서 받아야지. 예. 받아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붓을 정확하게 이 기본 필법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튼튼한 글씨를 쓰려면 정확하게 이 필법을 사용해서 한번 글씨를 한번 써보시고 그럼 튼튼한 글씨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출봉점 그리고 좌점, 우점 찍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피렉을 잘 익히셔서 글 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천 이중호였습니다.